여기는 배추. 김장 무가 너무 한 자리에 너무 많이 나서 잘 자라라고 좀 솎아줬는데, 아, 이런 데도 좀 많다. 이런 데도 좀 솎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호미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해, 섬세하게. 손으로 해도 뻐져. 이런 거 작잖아, 작은 거. 이런 거 뽑아주고, 그거 또 빼고. 얘도 작고, 작은 거 빼. 얘도 작네. 그리고 여기 옆에도 뽑고, 작은 것도 이렇게 뽑아줘. 그리고 약간 풀 뽑고, 복도도 주고. 여기도. 두 개야. 두 개 뽑혔어. 그럼 복도도 주면 될 것 같아. 땅두더지 막내가 이 뜨거운 날, 시원하겠는데? 그 정도 뽑아도 괜찮겠다. 이거 하나 사실 망가져도 좀 뽑고 싶은데, 좀 더 잘하면. 엄마 김치다 먹는데? 김치라도 뽑아서 다 먹는데. 여기도 있어. 맞아. 여기 많이 뽑았네요. 우리 복도끼 작업. 다시 풀 좀 뽑아주고 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렇게 물 한번 줘야지. 물 한번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고추장에다 언니 예전에 비벼 먹으면 맛있게 먹었어. 대충 쓰레기 묵고. 네, 쓰레기 묵고기 아니고 뭐지? 고기 넣고 쓰레기 소고기 해도 되고. 그거 끓여 먹어요. 아, 맞아. 이거 된장에 조물조물 묻히는 방법도 있다. 이제 쪽파 심을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 풀 장난 아니네요. 한번 뽑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두껍게 도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삽 갖고 와야 되겠다. 삽으로. 잘 자랄까? 조금만 덮어주면 전주, 더우니까. 전주로 사고. 아니 좀 천천히 줘야 돼. 조금 혼자 바닥에 물이 묻어야 되잖아. 괜찮아 언니,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러게 토시 안 해서. 아니 태어난 거지. 나 그때 우리 농사 지은 이후로. 얼마나 좋을 거야. 지금 물 주니까 목말랐을 텐데. 안 그래? 혼자 쓸 때 있어. 이 지금 주면 안 되는데 왜 썼냐고. 그래, 그런 거야? 정정. 당근을 심었는데 안 나서 엄마가 쪽파를 여기다 그냥 심으래요.
아유, 모처럼 해보니까 재밌긴 한데, 아유, 오늘, 오늘 더운 날에 하다 보니까 땀을 아주, 엄청 뺐어요. 이쁘게 신고 있어, 언니? 여기 이쪽. 뭐, 엄마, 나 거기? 거기 아까 심었잖아. 안 심었어. 안 심었어? 아, 여기, 여기? 알았어요. 고를 파고. 살짝. 아니. 뭐가 있나? 아이고. 욕심은 많네. 저 땅에 심어. 거기. 이거 버르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여기. 많이 뻗는데, 엄마. 이거 엄마 손으로 하지 마. 엄마 손도 가고. 엄마도 먹으려면 엄마 힘들어. 엄마가 다 다듬어야 될 텐데. 저기 있는 거 골파 심을 거 그거 씨도 있어 엄마? 아니 아 장갑을 벗어버렸어 어디 갔디야 그러면서 나와봤지 어 그래? 어, 장갑을 벗고 아유 어쩔 수 없다 찍다 보니까 내가 엄마 집에서 내가 많이 심어서 먹고 있어. 뭔? 어 이렇게 그냥 너무 총총 심지 마. 얘는 총 이렇게 베란다에다 심더라고. 어 해서. 그래 나 두 번 배에서 먹었어요. 여기 심어. 어 거기 심어야지 이제 여기 덮고. 여기 심었어 여기. 언니 여기 거기 덮어봐. 오늘 꽃 쪽파 심은 밭이에요. 쪽파를 심었어요. 물도 주고 더덕도 올려주고 엄마 배추 잘 자라도록 오늘 온 길에 엄마 힘들까봐 만들어줬어요. 엄마한테 혼나 쪽파밭도 여기 힘들게 밥 만들었다가 하는데 와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신기해요. 물도 흠뻑 줘서 좀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땅 뜯어지네 할머니 배추밭이었습니다.